그러니까 오늘은 촬영이나 일이 아니고 현서와의 이제 데이트를 하라는 거네. 이렇게 처음으로 두 분이 시간을 보내보셨는데 가기 전에 현수님이 설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여행에서 어떠셨나요?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큰 심경의 변화가 저는 이제 느껴졌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기동이가 좀 많이 저한테 맞춰준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려를 좀 본 것 같아요. 술 한잔 시켜줘. 좋지? 싫어. 난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 너한테. 혹시 청하 있어요? 네, 청하. 네네. 현서가 그 우니, 그 8,000원짜리 한 입에 8,000원짜리 우니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여섯까지 되게 잘한 것 같아. 왜? 한 더 먹고 싶잖아. 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네. 파스타가 만들어지는 시간 오직 전자레인지로 10분.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여기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준비된 분위기 있는 이벤트룸. 다른 하나는 회사 앞 삼겹살집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힌트룸으로 가시고, 네. 친구 사이가 더 좋다 생각하면 삼겹살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상대방은 어디로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권기동이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26살이고 이름 박현서. 맞아요, 저희 사진 사겨요. 나 오늘 무슨 감정을 느꼈더라? 난 슬픈 감정을 되게 느꼈어. 왜?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 왜 계속 안녕. 뭐해? 아, 왜 왔어 여기를? 내가 거기 갈 줄 알았어? 너 거기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왜 가? 기동아. 응? 왜 여기 있어 근데?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난 너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걸릴 줄 알았거든요. 왜 여기 왔어 근데? 우리는 사실 누가 봐도 너무 친구잖아. 어쨌든 한번 그동안은 현서한테 아무리 감정이 없었다 한들 이번에 한번 저도 진짜 진심으로 한번 몰입을 해봤거든요. 과연 현서가 여자로서는 어떤 친구일까라는 몰입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뭐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현서의 관계는 그래도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친구로서 케미를 보여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께 즐거운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있어서 기동이는 제이 같은 친구예요. 그냥 여자인 동성 친구 같은 느낌? 너무 편하고 그냥 제 고민을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들이 이제 밝고 행복한 모습만 나가서 모르시겠지만 회사에 사내 커플이 한 커플 있어요. 현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렇게 달달하지 않아요. 네, 이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촬영도 많이 힘들고 회사에 안 나오기도 하고요. 가끔 촬영이 밀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포커패스를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더 그런 콘텐츠 회사예요. 한 커플이면 됐지 저랑 현석까지 여기서 해버리면 회사는 진짜 연애의 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건장한 20대 성인 남녀인데 서로 알게 모르게 만날 것도 다 만났고 저도 이제 기동이한테 연애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약속했어요 현석아. 저 예쁜 여자를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기동이가 제가 아닌 다른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떡풀은 연인보다는 더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동떡커플로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 (웃음) 안녕. 스테이크 어딨어요? 직접 왜 오셨어요? 에? 왜 오셨어요? 여기 뭐 아무도 안, 저기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아니 오우씨 오우야 오우 어차피 걔네 지금 저기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걸요? 아직 안 식었어. 안 식었을 때 먹어야 돼 원래 이거는. 아니 이게 맞나?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까지 먹는다고? 스테이크 맛있지? 뭐야? 오, 이거.